양송이 버섯 한 팩으로 만드는 건강한 한 그릇 요리 양송이 덮밥 오늘 어떠세요? 재료 준비가 먼저 돼야 되는데요. 대파를 작게 쫑쫑쫑 다지듯이 작게 썰어주세요. 초록색 잎부분하고 흰색 줄기 부분 섞어도 되고 잎부분만 사용하셔도 되세요. 양파는 반개 사용했고요. 이걸 네모지게 작게 그렇게 잘라주시면 되세요. 청경채는 그냥 윗부분만 제거하시면 되세요. 약간 안쪽의 윗부분은 한 번 더 잘라내서 준비해 주세요. 파프리카는 빨간색 파프리카 사용했고요. 위아래 다 잘라낸 다음에 반으로 쓱 갈라서 안에 씨를 제거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역시 양파와 비슷한 크기로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양송이버섯 같이 버섯류는 굳이 물에 씻거나 하지 않으셔도 돼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오히려 물에 씻으면 영양소가 날아가는데 정 찝찝하다 싶으면 키친타올로 톡톡 털어내 주듯이 그렇게 손질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냥 슬라이스 해주면 되세요. 뭐 딱히 방법 이거는 그냥 내 맘대로 슬라이스 해주면 양송이버섯 준비는 끝이에요. 재료 준비가 끝났으면 팬에 대파와 오일 넣고 중약불에서 대파가 나른하게 익으면서 대파 기름이 나올 수 있게 달달달 볶아주세요. 파프리카와 양파를 넣고서 약간 나른하게 익을 정도로만 볶아내주세요. 파프리카와 양파가 살짝 익을 정도 되면요. 손질했던 양송이 버섯 있죠? 이걸 다 넣고서 볶아주시는데 중불 정도로 볶아주시면 되세요. 강불은 탈 수 있기 때문에 중불 권해드릴게요. 양송이버섯 살짝 익으면 가운데를 좀 공간을 여유를 두세요. 그런 다음 여기다가 간장 한 큰술 넣어서 간장을 살짝 태우듯이 향을 내면서 그렇게 간장이 한 스푼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요. 그때 바로 양송이버섯을 볶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맛과 풍미가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간장향이 입혀졌다면 여기에 물 넣고 설탕 넣고 그 다음 굴소스 넣고서 잘 볶아주세요. 설탕이 아무래도 조금은 들어가야 단맛 유지보다는 감칠맛을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설탕 약간 넣어주시는데 뭐 몸에 덜 흡수되는 그런 설탕 있잖아요. 그런 거 넣어서 볶아주는 것도 좋으세요. 마지막으로 청경채 우리 남았잖아요. 청경채 넣고서 약간 살짝 숨이 죽을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되세요. 여기에 전분물 넣고서 양념이 잘 스며들고 윤기나게 하면서 농도를 살짝 맞춰주면 끝이에요. 정말 정말 간단해. 말이 이렇게 길어서 그렇지 그냥 볶고 볶아만 주면 되세요. 불 끄고 참기름 한 바퀴 두른 다음에 그냥 한번 가볍게 섞어서 이제 그릇에 내갈 준비 하시면 되세요. 그릇에 밥을 담고 여기에 우리가 만든 양송이 덮밥 소스를 듬뿍 올려주세요. 정말 맛있고 간단한 한 그릇 덮밥 요리거든요. 꼭 한번 드시는 거 추천할게요.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